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 10판 신민법 강의 3회도 1425페이지 제5 전 사용대차 하겠습니다. 로마증권의 사용대차의 의미 및 법적 성질. 양가지권의 의미.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 후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마이랄 T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고,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갖고 소비대차와 다르다. 오늘날 사용대차의 의미는 별로 없다. 양가로 이번에 법적 성질. 사용대차는 낙성, 평무, 무상 계약이다. 로마자 이번에 사용대차의 성립.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에 의해서 대주와 차주가 위 의의에서 언급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면 곧바로 성립한다. 그 목적물이 물건이면 되고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묻지 않는다. 그리고 대주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 또는 차주의 소유에 속해도 무방하다. 사용대차는 무상이나 부담을 지울 수는 있다. 사용대차의 당사자는 대주가 목적물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로마자 3번의 사용대차의 효력. 양가로 1번의 대주의 의무. 방가로 1번의 사용, 수익, 허용 의무.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가 있다. 대주는 이 의무의 임대차에서 사용 수익에 적법한 상태를 마련해 주고, 1426페이지와야 할 적극적 의무가 아니고 정당한 용익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방가로 2번의 담보 책임. 대주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559조가 준용된다. 양가로 2번의 차주의 권리 의무. 방가로 2번의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차용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대주의 승낙이 없, 그리고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지 하지 못한다. 만약 차주가 이대로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대주가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시킬 권리는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범위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용대주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차권에 존속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용대차 건물 부분에 처분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부작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방가로 이번에 차용물 보관 의무. 차주는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그 밖의 비용에 관해서는 594조 제2항이 준용된다. 방가로 3번의 차용물 반환 의무. 사용대차가 종료하면 차주는 차용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차주는 원상에 회복해야 하는데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방가로 4번의 공동차주의 연대 의무.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로마자 4번의 사용대차의 종료. 양가로 1번의 존속기간의 만료.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그때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또는 차용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그때 반환하여야 한다. 1427페이지 양가로 2번의 대주 또는 차주의 해지. 차주가 차용물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거나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 대체에 있어서 사용 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현실로 사용 수익이 종료됐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사용 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이 인정한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계약의 해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당사자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대차 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임대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